여기는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을 정리해서 살펴드리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는 트럼프의 연준 이사 지명, 리스크 억제에 대한 의지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에 두 명의 연준 이사를 지명을 했어요. 이제 당연히 뭐 비둘기들을 앉혀놨겠죠. 트럼프는 대놓고 파월 의장한테도 금리 안 내리냐고 막 닥달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한번 좀 잠시 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 기업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우려 속에서도 최선의 실적을 뭐 보여주고 있다.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괜찮죠. 움직임들이.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아이폰 이런 저기 그 이야기들 나오면서 LG노텍 이 전자부품 업종 내에서 탑픽을 유지한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실적 시즌이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을 업데이트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한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큰 그림, 매크로한 것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의 연준 이사 지명, 리스크 억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에 트럼프는 공석인 연준 이사 두 자리에 크리스토퍼 윌러하고 주디 셀턴 두 명을 이제 지명을 했는데요. 28일 해당 인물들에 대해서 인선안이 상원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제 뭐 상원은 공화당 적이판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겠죠. 지명된 윌러와 셀튼 후보자는 모두 매우 비둘기파적인 도비시한 성향을 가진 인물들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두 사람이 임명된다는 전제하에서 올해 투표권, 선거권이 아니고 투표권이 되겠죠. 투표권을 가지는 지역 연준 총재들 성향까지 고려하면은 연준의 비둘기파 성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뉴욕 연준 총재의 성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저기 그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10명이니까 이 사람들이 비둘기들이 쌓이게 되면은 뭐 영향을 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장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도 투자 심리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그렇죠. 연준에서는 이제 지난 12월 FOMC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연준 투표진의 구성이 비둘기파적으로 바뀐다고 해서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하지만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진 기대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안전자산 선호도 레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현재 주식시장 상황에 있어서 분명히 긍정적인 소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비둘기들이 날아다닌다면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시중 금리의 과도한 상승을 제어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소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올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불안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속도의 금리 상승이다. 그래요? 지금 여전히 그 무역 다툼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과도한 속도의 금리 상승을 예측한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진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18년 초와 10월 급락 구간의 사례를 보더라도 성장률을 위협하는 수준의 금리 상승은 증시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이건 뭐 시장 참여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장률 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현재 시점에서 금리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가 있겠다. 지금 뭐 2%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 국가들이 많은데 여기에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뭐 움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금리 레벨을 제한하기 위한 트럼프의 의중이 연준 인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제어해주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꼭 이 비둘기파 두 명의 연준 인사를 지명한 거 그게 아니라도 트럼프는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발언들을 통해서 연준을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니까 이제 다수파들이 더 강화가 되면 그러면 좀 더 비둘기적인 운용을 하지 않겠는가. 금리는 걱정하실 거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정보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